단합된 힘으로 평화 번영과 자주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언결의 지향관 염원이 날로 강렬해지고 조선반도의 정세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류가 막을 수 없는 대세로 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남조선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9월 5일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총사에서 접견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대표단으로 평양을 방문한 정우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전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실장을 반갑게 맞이하시며 그들의 평양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철 동지가 함께 참가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특사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특사대표단 성원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국사로 매우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을 이렇듯 빨리 따뜻이 맞아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석상에서 특사인 정우영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이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보내온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시고 대통령이 친서에서 북남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굳센 의지를 피력한 훌륭한 친서를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시며 대통령의 결심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공감한다고 자신께서도 민족 앞에 지닌 사명과 기대를 잊지 않고 힘껏 노력하여 우리 교리에게 하루빨리 더 좋은 결실을 안겨줄 결심에 변함이 없다는 것과 이 기회를 빌어 대통령에게 보내는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해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함께 고심하고 모색하며 기울인 진지한 노력과 과감한 결단들에 의하여 올해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극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내고 좋은 합의들을 이룩함으로써 오랜 세월 이그러졌던 비극적인 북남관계를 바로잡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향한 의의 있는 훌륭한 성과들을 달성한 데 대하여 긍지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또한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조미순의 상봉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바친 성심과 로고를 높이 평가하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상봉 이후 북남 사이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고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이 실현됐으며 북남 군사회담과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사업이 잘 진척되고 있는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앞으로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마련한 오늘의 이 모든 성과들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 협력의 궤도에 과거에 들어선 북남 관계를 계속 탈선 없이 곧바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승리하는 쇄골용도 자동지께서는 특사대표단 일행과 9월 중 예정돼 있는 평양 순회 상봉과 관련한 일정과 의제들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시고 만족한 합의를 보셨습니다. 또한 북남관계를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담화를 나누셨습니다.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드러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도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자신의 의지라고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하시면서 쇄골용도 자동지께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과 남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쇄골용도 자동지와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사이에 진행된 담화는 동포애적이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경야는 쇄골용도 자동지께서는 민족 분열의 가슴 아픈 과거를 하루빨리 끝장내고 화해 단합과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안아오기 위한 보람찬 여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이 바치고 있는 노력과 수고를 평가하시며 오늘의 이 걸음이 계속 이어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특사대표단 성원들은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자기들을 만나주시고 북남관계 발전을 위하여 진심어린 노력을 기울여주신 경야는 쇄골용도 자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경야는 쇄골용도 자동지께서는 남조선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을 따뜻이 바래오시었습니다.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전진시켜 나가며 민족의 화해와 번영을 앞당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됐습니다.